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여기는 용연산 약수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떼굴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면은 용연산 나오고요. 도로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약수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기 민박도 했고 고기도 구워서 팔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저기 올라오는 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민박집 같았다. 근데 거의 지금은 분위기가 아 귀신 나오겠는데요. 아 예예. 예. 아 이거 혼자 오면은 무섭겠습니다. 거의 분위기가 귀신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예, 안에 저 거의 폐허입니다. 폐허, 폐가, 폐가. 요즘 이제 관리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관리인도 없고 용연사 약수터. 약수터는 그래도 멀쩡하네요. 대리석. 약수터는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수터는 멀쩡하다. 얘는 그래도 이쁘다. 요 용연사 요 밑에 올라온 용연사 등산로거든요. 네, 맞아. 여기 다 방이었다니까. 네, 안 그래도 보니까 저기 민박집. 근데 지금은 거의 흉가예요, 흉가. 밤에 오면은 흉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당력 체험을 해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 못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야, 거의 뭐 흉가인데, 거의 진짜 분위기가. 우와, 무섭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불도 피우고, 난리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안에 소화기에다가, 참. 군부를 때웠구나. 군부를 때우고 올라오는 길인데 야, 용연사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고요.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2분 거리 능선 순환로에서 여기 약수터까지는 2분 거리라는데 2분 거리는 넘을 것 같고요. 무섭다. 텔레비도 있네. 이런 데서 민박을 했구나. 사람 소리 들리네. 어이구. 그래도. 간간이 다른 팀 한 팀 내려오네요. 예. 네. 그래도 다른 팀 한 팀 내려오네. 용연사 약수터. 야, 병풍처럼 여기 요 위치를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약수터 있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계곡이네. 완전 계곡. 간간이 방문객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많진 않지만 히히. 산모기가 계속 이 독한 산모기들이 계속 몰아붙이네. 아디다스 모기 물리면은 독해서 부풀어 올라요. 잔뜩 부풀어. 골짝. 내 것도 물 채울까요, 한 개? 물통 하나 채울까요? 네. 내 거, 예, 채울게요. 예.
물통 아, 두 개 있다 내한테. 물통 네. 두 개 있다. 두 개 다 채워야 되겠다. 아, 지금도 약속 받아 맞네.